네, 안녕하세요. 우니버스입니다. 저는 지금 과테말라 시티 라 아우로라 공항에 있고 오늘 저는 멕시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 시티 공항으로 갈 예정이고 지금은 일단 체크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이로 멕시코라는 항공사를 이용해서 4시 반 비행기입니다.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제가 지금 라운지 이용권이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라운지로 들어가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비행기를 탈 것 같습니다. 짐 검사까지 하고 출국 심사까지 했습니다. 식당가라는 한국인 말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설라 VIP 여기인가? 가보겠습니다. 너끼리 얼마나 안 해? 안녕. 안녕. 좋은데? 아, 뭔가 부자 된 기분이야. 항공권을 제시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올라. 올라. Sí, una persona. ¿Esto? Este. Gracias, muy amable. ¿Me podría ofrecer una mesita por acá? Sí. ¿Fondo o en la parte de arriba? Ah, okay. Gracias, muchas gracias. La entrada le incluye un platillo, 3 bebidas alcohólicas y un jugo sin soda limitados. Ah, entiendo, gracias. Con gusto. 엄청 좋다. 여기 보면 라운지 이용하면 음식 하나 공짜고 주스는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3개까지는 공짜로 시킬 수 있다고 해요. 여기 화장실도 좋아요. 화장실 엄청 큽니다. 드라이기도 있어. 라운지 해외에서 처음 이용해보는데 부자된 기분이고 좋습니다. 다들 이렇게 업무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전 일단 음료수랑 브라우니 하나 시켰어요. 점심을 먹고 와가지고 좋네요. 역시 돈이 최고다. 좀 있으면 더 늦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비행기를 타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한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짐이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짐을 챙겨서 유심만 사고 숙소로 우버 타고 얼렁 들어가 볼게요. 짐을 이렇게 많이 기다려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멕시코 시티 도착을 해서 짐까지 찾았습니다. 짐 찾는 데 한 30분 오래 넘게 걸렸는데 제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유심을 사고 우버를 타서 가도록 할게요. 여기 멕시코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과테말라에서는 아무도 없었는데 여기는 좀 많습니다. 아, 올라 tengo una pregunta. Aquí dónde puedo comprar un SIM? SIM card? Sí, SIM card. Ahí en Oxxo. ¿Dónde? Oxxo. Ah, sí, muchas gracias. Okay. 저희 옥소라는 곳에서 유심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옥소. 이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버도 못 불러가지고. 네, 올라. 아끼 된데 SIM card? SIM card? Sí. Tenemos de Telcel. Pues esta que viene con el paquete de 15 días. Redes sociales ilimitadas, minutos. ¿Cuántos gigabytes? Un giga y medio. A $12. $12. Ok. 네, 우선 유심 15일 동안 무제한인 걸로 하나 샀고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심카드는 바꿨고 이제 우버 타고 에어비앤비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 너무 많아서 정신없다. 여기서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방금 내렸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제가 일주일 동안 잡았는데 조금 안전한 곳으로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밤에 돌아다녀도 뭔가 안전할 것 같고 지금 8시 40분인데
짐만 놓고 밥을 먹으러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어디야? 못 찾겠어. Hola. Ahora estoy buscando building 6. Depto. Departamento 108, pero no, edificio C, es este. ¿Es C? Sí. Hola. Un segundito. ¿Puedo ir? Sí. Buenas. Buenas. Ya no se quiso mover. Gracias. Hasta luego. Sango. ¿Qué es el ventilador? ¿Qué es el ventilador? Oh. Está. Está, está, está. Oh. ¿Subán? 맞는 것 같다. 예, 이 방인 것 같습니다. 수건도 있는 거 보니까 이 방이 맞는 것 같고, 아, 누추하긴 한데 충분할 것 같아 자기는. 아, 이 화장실 쉽지 않은데? 어, 냄새. 네, 안녕하세요, 우니버스입니다. 오늘 과테말라에서 출발해서 2시간, 한 3시간 걸린 것 같은데 3시간 만에 멕시코에 도착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페라는 곳에서 이제 스페인어 어학원 수업을 다시 듣게 되는데,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쉐어하우스를 구해야 돼가지고 일단 편하게 에어비앤비를 일주일 동안 예약을 해놨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멕시코를 좀 돌아다닐 예정이에요. 멕시코 시티에 뭐가 있나 좀 돌아다니고, 일주일 동안 이제 방을 구하는 과정을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중남미 오기 전에는 밤 8시 이후에는 진짜 절대 안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안전한 지역에 있으면 나가도 될 것 같긴 해요. 대신 엄청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긴 하는데, 대부분 그런 데가 부촌이더라고요. 좀 집값 비싸고 레스토랑 많고 은행 같은 곳들 있는 데가 좀 안전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밤 10시인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산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까 밤 10시에 저녁 먹으러 나갔는데 레스토랑이 문을 다 닫아가지고 우버이츠로 시켰습니다. 우 멕시코에 왔으니까 타코를 시켰는데, 타코 엄청 짠데? 점프. 안녕하세요, 우니버스입니다. 지금 오후인데 이 점심을 먹고 여기 주변에 잠깐 돌아다녀 보려고요. 여기가 아직 감이 안 와가지고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5월 1일인데 노동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휴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메트로라고 적혀 있는데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구나. 완전 역세권에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멕시코 시티 느낌은 완전 한국에서 서울 온 느낌이에요. 되게 생각보다 엄청 잘 돼 있고, 과테말라랑 되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되게 평화로워요. 날씨도 좋고, 길거리에 개도 없고, 월마트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없는 게 없어. 영화관도 있고 보니까 그냥 뭐 서울인 것 같아요. 거의 살기 좋은 동네.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구나.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되게 좀 현대적이에요. 여기는 뭐 거의 여의도 수준이야. 삐까뻔쩍해가지고 여기 진짜 좋아요. 느끼는 점이 뭐냐면, 뭔가 여기 오니까 세계여행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뭔가 교환학생이나 공부를 하러 온 느낌? 뭔가 제가 옷이 많이 없는데 옷을 조금 더 갖춰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주에 있다가 서울에 온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조경이 너무 잘 돼 있어. 지금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중입니다. 펜맥스, 저기 제가 철강회사 다닐 때는 거래 업체였는데 여기서 보네. 감회가 새롭네요. 출장이 아니라 여행으로 오니까 좋네 너무. 여기 보니까 길거리에 타코를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멕시코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타코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보도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타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속이 안 좋아가지고 길거리 음식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뭐 한번 먹어볼게요. 설마 뭐 별일 있겠어? Hola. ¿Es taco? Son quesadillas. Quesadillas. Pero ¿cuánto es para cada uno? 22. Bueno, ¿de qué va a querer? Mire, tenemos de chicharrón prensado, ¿sí? Papa con chorizo, ¿sí? Picadillo,
champiñones, huitlac. Papa con chorizo y queso, por favor. Papa con chorizo y queso. Sí. 네, 퀘사디아를 시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퀘사디아 먹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맛있죠, 맛있죠. 어, 이분은 오징어 게임에 나온 분 아닌가? 그래서 타코 es mi primera vez. ¿Puede recomendar algo? Suadero, pastor, ¿viste? Pastor, es carne tipo enchilada. Sí. 엄청 많아요. 네 개나 시켰습니다. 먹어볼게요. 멕시코 타코. 어,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 근데 맛있습니다. 너무 매워 근데. 와, 타코 맛있네요. 맛있는데 빨간 소스 만만하게 봤다가 매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타코는 진짜 맛있었어요. 멕시코 타코를 드디어 먹어봤네요. 드디어 맛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여기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 카페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갑자기 초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초밥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숙소에 들어가고 있어요. 빨리 집에 가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방을 찾던가 룸메를 찾던가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 걸 발견했어요. 아까 이제 스시집 앞에서 포장 기다리는 동안 저한테 이 과자를 하나 줬어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미국에서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여기 안에 행운이 문장 이렇게 써가지고 종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그게 이건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종이까지 다 먹은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종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종이를 먹었네. 그러니까 무슨 문장이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1년 동안 제가 여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페인어도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Tendrá una vida pacífica y feliz. Your life will be happy and peaceful. 오, 좋은 말이네.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앞으로 6일 동안 열심히 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Hola. ¿Cómo estás? ¿Cómo estás? ¿Cómo estás? Hola. 안녕하세요. 네, 벨로. 안녕하세요. 네. 아, 여행 중이시구나. 네. 여행하신 지 얼마나, 너무 뽀얗신데 여행하신 거 지금. 좀 밥순이 아니에요? 네, 밥순 맞아요. 안녕. 친구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한량 입죠. 이 친구는 이제 모르겠어요. 축구 좋아해요? 축구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축구팀 찾고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차라리 번호.